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씩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느냐,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 3월 16일 날 시작이 됐었죠. 그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 굉장히 좀 어둡게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이 공매도 때문에 더 밀어내릴 수 있는,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밀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는 금지를 시키는 그런 국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우리는 지금 현재 공매도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해제 기간이 현재로서는 9월 15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한 달 정도 좀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매도 제도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찬성과 반대가 사실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 언론사와 증권사에서 좀 이야기되고 있는 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각각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요. 공매도는 증시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증적으로 좀 데이터를 점검을 해봤더니 코로나19 이후에 지수 상승에 공매도 금지가 얼마 정도 기여도가 있었는지 애매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잠시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매도 재개 반대한다라는 쪽의 입장을 살펴봤는데 이쪽에서는요. 코로나19 이후 공매도 중단으로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지수 회복과 지수 하락과 관련된 그 연관성과 관련된 부분은 첨예하게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반대 측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개인이 공매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점에서 공매도는 계속해서 금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찬성하는 쪽에서 증시 거품 방지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은요. 이 버블이라는 것을 어디서 어느 주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뒤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버블에 대한 문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시각을 갖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을 갖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가장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공매도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지수 상승과 공매도 금지와 연관성이 별로 정확하지가 않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매도를 금지시켜 다고 지수가 상승했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타났던 유럽 증시의 움직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3월 18일, 3월 16일 전후로 해서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여전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가 꽤 많은 국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가 3월 18일부터 상장 주식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을 했고요. 벨기에도 마찬가지였고 프랑스는 3월 16일 날 일단 하루 공매도 금지를 시켰다가 지금 현재 1개월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을 시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바로 들어갔었고요. 또 하나 영국 같은 경우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으면서 유럽 쪽도 약간은 좀 엇갈렸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5월 18일 날 일제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5월 18일 당일날을 보게 되면요.
다 올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폭등을 했고요. 5% 이상 지수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공매도를 지금 금지를 하지 않았던 영국과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보면 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5.6% 올랐고 영국도 지금 4.3%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땠느냐?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쇼커버의 움직임과 그리고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면서 가던 길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흐름 나오면서 과연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 해서 주식 지수가 오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근거에 대해서 공매도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요, 이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에 대만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 TSMC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대만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대만도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는데 해제가 바로 6월 19일 날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밀밀듯이 들어오면서 TSMC를 들어올렸다라는 얘기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매도 금지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유입을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수급적인 흐름에서 보다 조금 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걸 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쪽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얘기를 봤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지수가 신속하게 회복이 됐다. 공매도를 통해서 이 정도만 내리면 되는데 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금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단부에 대한 변동성을 막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불필요하게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저지하면서 빠르게 시세가 안정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은요, 일단 2월 말에서 3월 초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 공매도 상위순위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공매도량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한화생명, 동양,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그리고 공매도 비중 상위로 봤을 때는 현대산업개발. 그때 아시아나인데 그때 항공주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로 계속 여기다 누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온시스템. 최근에서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한온시스템이 공매도 비중 상으로는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군요. CJ, CGV, 아모레퍼시픽, 한화생명 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공매량 기준으로는 이화전기 CJ는 들어있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면 CJ는 그야말로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SFA 반도체, HB 테크놀로지, 뭐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비중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문제였었네요. 그리고 원익 IPS, 파트론, 뭐 주석 엔지니어링, 여기는 오히려 비중 쪽에서 보면은 IT 쪽의 종목들의 집중적인 공매도가 많았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금지가 된 후에 확실히 코스닥 쪽의 종목들은 시세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빨랐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거래소 다시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나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CJ, CGV 같은 경우 오늘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상당히 업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얘기가 됐던 그런 부분의 공매도가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공매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체하는 주체도, 그러니까 대체하는 주체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찬반이 확실히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세는 빠르게 회복하고 정사가 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도가 있었지만, 또 반면에 보면 업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공매도의 종목들도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히려 이쪽을 한 번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에서 가장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개인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활용하기 어려운 이 업황이 별로 안 좋을 거 알면서도 우리는 매수의 포지션이나 매도의 포지션, 그러니까 이 하락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은 제도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악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대주거래라고 하는, 대차거래라고 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은 시장감시원에 매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단 주식 결제 이행을 하면은 이게 공매도 제도를 잘 활용한 거, 정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요, 일단 전산상 입고입니다. 주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증권사와 증권사 금융기관끼리 삼성전자 만주만 빌려주세요. 내일 넣어주세요. 그러고 일단 전산상은 지금 입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2018년에 이게 가능하다는,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현재 확인이 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S증권의 배당금 110조 원, 이거 유령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들한테 배당금 줬거든요. 배당 주식으로 줬더니 또 매매가 돼요. 이제 유령 주식인데, 그러면서 아, 이거 무차입 공매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주식이 없는데 거래가 된다 그러면서 얘기가 됐고요. 오히려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게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의 300개 종목에 대해서 일단 지금 매도를 했었는데,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식이 없이 매매를 한 것으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일단은 좀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좀 불평등한 상황, 형평성에 맞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 대단히 공매도 제도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공청회를 시작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현재 심리 상태, 그리고 현재 투심을 좀 한번 살펴볼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과거 우리 공매도 제도 금지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남유럽 사태,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과 2011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확실히 금지 해제 직후에는 한 달 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후엔 상승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좀 고생하면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더라라는 점으로 데이터상으로 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보다는 섹터별로의 차별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많이 오른, 공매도 금지 이후에 많이 오른 섹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확실히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코스닥 대형주에는 기술주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도 있었을 겁니다. 이쪽이 지금 현재 대차장과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수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과거 사례의 경우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코스피는 오히려 더욱더 매수하는 분위기, 안정적인 분위기가 더 집계가 된 반면 코스닥 쪽에서 순매도를 했던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오른 섹터를 살펴보게 되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주입니다. 과연 이들이 이 다른 수급주체가 들어왔을 때 버블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올까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여지없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공매도 금지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더 긍정적인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는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도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현재 50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40조 원 이상, 주식형 지금 현재 수익증권의 규모가 한 40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굴리고 있는 거래 규모가 50조 원이 되고 있다.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이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버블이라는 생각하에 상당히 주식을, 주가를 흔든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은 꿋꿋하게 잘 버텨줄 것이다. 오히려 쇼커버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국내 수급으로 기초가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믿어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도 자체는 우리 공매도 제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정과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종료가 됐을 때 투자 전략 수립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과거의 사례가 어땠는지 그리고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달 동안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